섹션 2. 부패와 미생물. 핵심 포인트는 미생물, 식품의 변질, 부패 방지 방법입니다. 미생물은 물질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품의 변질이나 동식물에 대한 병원작용 등 해로운 작용을 하는 미생물도 있지만 발효나 의약품의 생산 등에 관여하는 이로운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미생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세균류, 진균류, 효모, 리케차, 스피로헤타, 바이러스, 조류, 원생동물이 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6번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미생물입니다. 세균 여과기도 통과하기 때문에 경구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번식 요건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소라든가 수분 온도, 그 이외에도 산과 알칼리, pH죠. pH, 다음 산소, 호기성, 혐기성 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산소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생물의 번식 요건이죠. 영양소, 수분, 온도, pH, 산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식품의 변질입니다. 식품의 변질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발효, 변패, 산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을 무엇이 이제 관여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패는 단백질의 미생물이 분해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쁜 냄새가 나고 몸에는 해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효는 탄수화물의 미생물이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좀 유익한 물질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패입니다. 변패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미생물이 작용하면서 변질되는, 나쁘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산패입니다. 산패는 미생물과 관련이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유지가 공기죠. 햇볕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공기 중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하면서 산화가 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고 몸에는 이제 좀 해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산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의 진행 과정입니다. 부패는 위에서와 같이 단백질의 미생물이 관여해서 나쁘게 변하는 상태이지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패의 다른 이제 진행 상태에 따른 생성 물질의 변화도 아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미노산이 아민과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패 방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냉각법, 건조법, 가열살균법, 자외선 및 방사선 살균법이 있습니다. 냉각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생물이 발육하거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온도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해서 잘 번식하거나 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법에는 냉장법, 냉동법, 저장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냉장은 우리 냉장고 온도 0에서 10도씨 정도의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채소나 과일들을 보관할 때 이제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냉동은 얼려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육류와 어패류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법입니다. 건조는 일광건조. 농산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려줄 때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고온건조법, 배건건조법. 배건법은 녹차잎이라든가 이런 찻잎들을 볶아주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결건조법, 분무건조법, 감압건조법, 증발건조법, 열풍건조법이 있습니다. 3번의 가열살균법에는 저온살균법, 고온살균법, 초고온살균법, 초고온 순간살균법, 초음파 가열살균법이 있습니다. 저온은 60도에서 65도 정도씨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가열을 하는데 과즙 제품들을 이제 살균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온살균법은 100도씨 정도에서 한 30분 통조림 같은 것들을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초고온 순간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0도씨에서 가열을 하는데 한 2초 정도 해서 우유를 살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을 보겠습니다. 화학적 방법에는 염장법, 당장법, 초절임법, 산저장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훈연법, 가스저장법, 방부제 첨가가 있습니다. 염장법은 이제 여기에 소금을 넣어서 이제 탈수시키는 방법인데, 오이지 있죠? 그러니까 오이 넣고 소금 넣어서 얘의 수분을 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패를 좀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당장법은 50% 이상의 설탕 요깅에 침전시켜 부패 세균의 생육을 억제한다. 우리가 잼 만들 때, 그죠? 많은 양의 설탕을 집어넣는데 이것도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절임법. 훈연법은 이제 연기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살균을 하는 방법이고요. 6번에 보시면 방부제에 첨가가 있는데,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14 종류의 약품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거기에 첨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